갈 곳은 짬뽕집인데요. 굉장히 저렴하고 진짜 가격 들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여기 가격이 3,500원이에요. 짬뽕 한 그릇에 순천에 왔을 때 짬뽕이 먹고 싶다. 이 시장에 있는 짬뽕집으로 오세요. 아, 지금 시장에 도착했는데 좀 엄청 우울했던 게 지금 전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짬뽕 하나만 주세요. 와, 짜장 2,500원. 옛날 짜장 완전 짬뽕이 4,000원. 어, 짬뽕이 500원 올랐어요. 짬뽕이 500원 올랐어. 와. 이거 완전 해물짬뽕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일반 짬뽕이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해물짬뽕이 아니라 일반 짬뽕인데 무슨 스케일이 정말 그냥 해물짬뽕 스케일 아니에요? 국물 먹어요, 국물. 얼큰하다. 짬뽕 국물 약간 이게 매운탕 느낌 나요. 진짜 해장하러 많이 오실 것 같아, 진짜. 여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양에 놀라고 가격에 놀라고 맛에 놀라네. 원래 홍합을 보면 빼서 이제 다 놓고 다 빼놓은 상태로 드시는 분이 계시고. 아, 근데 전 원래 안 빼놔요. 근데 오늘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안 빼놓으면 밑에 면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빼놓고 먹어볼게요. 국물은 매콤한데 약간 매콤하고 약간 시원한데 면이 막 매운 걸 다 흡수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따로 노는 것 같으면서도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함과 얼큰함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짬뽕집은 국물이 이런 얼큰함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매운 얼큰함이잖아요. 그래서 막 땀이 여기까지 차오르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얼큰한 것 같으면서도 그냥 탕 같아가지고 밥 말아 먹고 싶어요, 지금. 음식으로도 짱이다, 진짜. 지금 짬뽕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제가 이번에 가볼 곳은 골 카스테라랑 찹쌀떡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3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전설적인 곳인데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거든요. 어떡해. 없어. 안녕하세요. 혹시 볼 카스테라랑 찹쌀떡 남은 거 있나요? 볼 카스테라는 있고요. 찹쌀떡은 지금 이거 섞여 있는 거 이거 한 상자 남아 있어요. 아, 이게 카스테라예요? 네. 카스테라고 이게 찹쌀떡이에요. 아. 근데 원래 일반 카스테라는 약간 엄청 가볍잖아요. 안에 뭔가가 가득 들어 있는 것처럼 무거워요. 콧방 같죠? 팥이 엄청 부드럽네요. 원래 팥이 좀 씹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세트로 파나 봐요. 이게 카스테라고 이게 찹쌀떡. 이거 택배로도 막 보내주세요. 아,
혹시 택배라도 주문하실 분들은 주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저희 그 이거 하나 주세요. 예. 영진은 이제 가서 먹겠습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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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여기는 오리집입니다. 여기는 오리 고기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와, 늦은 시간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 빨리 먹어보고 싶다. 짠! 도착했습니다. 와. 오리 자체가 조금 네. 빨간색이어가지고 네, 네. 어떤 분들은 막 돌리근 자로 계속 뽑고 있는데 아, 한짝 그, 한짝 구워서 그 주의해야 될 거구나. 네. 혹시 이게 다 된 건가요? 아, 다 조금 더 익혀가지고. 아, 조금 더 익혀요. 네. 네. 어느 정도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네, 익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 정도가 좀 이 정도라. 네. 난 맛있게 잘 익었어요 지금. 이렇게 오속하다 오속 씹혀요. 완전 소고기. 소고기보다 조금 더 약간 느낌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일 맛있게 쌈 싸는 법이 뭐예요? 제가 쌈 좋아해가지고. 아. 이렇게 간을 맞으신가요? 드셔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짠! 이제 밤바다로 갑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여수 밤바다로 출발!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아, 이렇게 그래도 제가 정말 소원하고 여수 밤바다에 오게 됐는데 지금 너무 기쁘고 오늘 뭔가 하루 너무 특별했다? 왜냐면 제가 정말 오고 싶었던 곳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먹방 트립을 하면서 뭔가 아, 내가 이렇게까지 먹을 수도 있구나.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볼 수 있었고 일단 오늘 먹어본 음식들은 저한테 다 최고였어요. 진짜 단 한 음식도 빼먹지 않고.